백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마왕입니다. 네, 전천호입니다. 자, 4월 7일 4월 첫째 주 일요경마 해설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은 부산에서 KRA컵 마일 대상경주 1600m. 자, 3세 마들의 이제 최강자가 누구냐. 그래서 올해 이제 1600 그리고 5월 달에 더비, 가을 달에 이제 문체부 장관배 이렇게 해서 2000m까지 3강 경주가 진행이 되겠는데, 일단은 뭐 그 첫 스타트가 상당히 중요하죠. 예. 자, 이번에는 그 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서울의 대표 주자인 K팝이 K탑이죠? 네, K탑. 예, 주행 심사를 못 받아가지고 또 출전을 못하는 참 어이없는 또 일이 또 벌어졌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부산의 원정간 마필들이, 서울 마필들이 사이즈가 조금 떨어진다고 지금 평가가 나와서 부산 마필들 위주로 좀 팔리는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고, 또 문세영 기수가 지금 돌아와 있죠? 네, 예, 문세영 기수가 토요일부터 기승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에 이제 내려간 기수들이 여러 기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조윤건 기수, 김혜선 기수, 그리고 대표 기수가 두 명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서울에서도 이제 큰 기대를 안 하고 내려갔다고 하는 편이 맞겠죠. 네. 능력 기수들이 많이 안 내려간 거 봐서는 아무래도 이제 부산 말들의 우세로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자, 일요경마 진행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천호 위원이 메인 승부 10경주고요. 저는 메인 승부가 서울 9경주입니다. 자, 10경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10경주는 14마필이 게이트를 꽉 채웠습니다. 뭐 편성을 봤을 때 뭐 인기마들은 어느 정도 좀 드러난 레이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제가 승부처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번 주 나온 빅토리가 이제 승군전을 치르면서 이번에도 이제 많은 인기가 예상이 되는 마필 중 한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 나온 빅토리는 이번에는 이제 꺾어질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뛰었던 편성을 이렇게 딱 보니까, 물론 막판에 추입으로 우승을 했지만 끝걸음 자체가 그렇게 시원스러운 모습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보다 부중도 늘어났고, 뭐 게이트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뭐 호조건인 것은 사실이지만, 나온 빅토리를 꺾고 공략을 하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배당을 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이제 10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 10경주 전천위원회 메인 승부입니다. 뭐 아주 말씀을 해주셨어요. 연속으로 지금 우승을 하고 있는 나온 빅토리를 꺾고서 한번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10경주 조천의원 좀 좋은 적중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 자, 저는 그 9경주를 승부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국산마 3군 핸디캡 1700인데요 자, 일단은 뭐 선행 가는 마필이 좀 불안하다,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뭐 무빙을 뜨는 마필도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꼭 자신할 수 없고,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히 좀 깜깜이 마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 마필은 뭐 종합지에 정말 먹물하나 튀기기가 힘든 마필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좀 현장에서 보시면은 좀 말은 많이 좋아져 있는 건 확실할 것 같고, 분명히 뭐 이 마필이 들어오면은 거의 뭐 고구성으로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인데, 좀 한번 과감하게 한번 때려봐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마필의 어떤 조교 패턴의 변화나 최근에 그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좀 부진했었는데, 또 마방의 특성으로도 봐도 뭐 배당을 한 번씩 때려주는 그런 마방이기 때문에, 뭐 과감하게 한번 이 구경주에서 좀 뭐 999 나오면 좋고, 안 나와도 어차피 뭐 배당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인 만큼 한번 큰 배당 노리면서 구경주를 메인 승부로 지정을 해봤습니다. 자, 전천의원의 10경주, 자, 백마왕 9경주 메인 승부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1경주부터 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혼합사군 1400입니다. 자, 이것도 뭐 별반 없는 마필들이 1400에 출전을 했네요. 예. 일단은 어떤 마필을 봐요? 뭐 충만은 없는데, 뭐 전개가 가장 유리한 마필이 이제 6번
행운 번쩍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네이스에서 이제 인기 1위권 마필로 팔렸던 네이스였죠. 그런데 그때 이제 쐈던 마필이 이제 마그나 어필. 제가 현장에서 마그나 어필을 대가지로 추천을 드렸던 경주가 되겠는데, 자 이번에는 이 행운 번쩍이 이 기본 순발력을 앞세워가지고 경주를 좀 편안하게 풀어나갈 수가 있는 그러한 편성을 만났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번에 조인권 기수가 지금 계속 기승을 하다가 이번에는 조경호 기수까지 안장을 변화시키면서 뭔가 좀 분위기 세진 차원에서 기수를 교체를 시켰는데, 6번 이 행운 번쩍이 최근 이제 인기마로서의 모습은 못 보이고 있지만 편성의 이점을 살려볼 수 있는 레이스를 만났기 때문에 6번 행운 번쩍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행운 번쩍. 자, 조경호 기수 안장으로 보이고요. 저는 뭐 신마인 4번마 러시 포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 마필은 이제 우빈 레저의 어떤 법인 마주의 마필입니다. 근데 이제 우빈 레저 마주가 그 6조 마방에 이제 최근에 그 플리시스 킵이라는 그런 마필을 이제 도입을 하나 또 했어요. 근데 그 마필도 데뷔전에서 인기를 뭐 상당히 많이 끌었습니다만은 뭐 기수의 문제였는지 또 뭐 승부 의지의 문제였는지 그거는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 상당히 뛸 수 있는 마필을 가져왔고 또 6조 마방에서 지금 벨리브리가 이제 나가고 나서 대표적인 어떤 외산마를 구매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 현지에서 좀 좋게 평가받는 마필들을 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플리시스킵 우빈레저의 그 마필하고 이 러시포스도 그런 마필인데, 이 러시포스 같은 경우는 단거리 적응력은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중장거리에서 이제 꾸준하게 힘으로 뛰는 그런 마필이 되겠는데, 토요일 날 단거리 1000m 편성이 있는데 거기는 뭐 어차피 나가서 자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1400을 한번 이번에 선정을 했는데, 저는 뭐 그런 면에서 좀 4번 말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 국산 6군 마령 1300입니다. 자, 4번마 주도자가 지난번에 이제 처음으로 입상을 했어요. 예. 에드캣. 1300인데 가능하겠죠, 이거? 편성이. 뭐 지난번 경주도 보니까 이제 뭐 기본 발주가 빠른 모습을 보였던 그러한 레이스가 되겠는데, 문제는 이번 경주 이 4번 주도자가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때는 좀 깝깝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좀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들이 지금 이제 외곽에 있는 이제 9번 이제 시공을 넘어서, 자, 지금 이제 문세영 기수로 교체를 시키고 나왔습니다. 이 시공을 넘어서도 이 발주 능력 자체는 비교적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주도자가 선행을 받지 못하고 시공을 넘어서가 선행을 나섰을 때는 또 레이스가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경주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은 쫓아가면서 라스트 한 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2번 라스트 포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스트 포티는 1월달 경주에서 추입으로 상당히 좋은 끝걸음을 보였는데, 직전에는 뭐 전혀 후미에서 광만 팔고 있다가 또 늦게 올라왔죠. 자, 이 박상호 기수가 기승했던 마필, 아니면 뭐 김석봉 기수, 그리고 박시천 기수가 기승했던 마필에 다른 기수가 기승했을 때는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라스트 포티는 기본 뚝심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의 편성이라면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마체는 조금 400km가 안 나가는 그런 마체입니다만은 강단이 있는 마필로 박으름 기수라면 한번 승부수를 던져볼 수 있는 카드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 경주 가겠습니다. 3경주 국산 6군 마령 1000m. 초반이 조금 격돌이 예상이 되죠? 예. 자, 어떤 마필을 좀 뭐? 저는 뭐 지난번에 선행력을 이끌어내면서 이 뒷심 자체가 많이 좋아졌던 이제 3번 에드포이즌. 자, 요번에도 강력한 또 순발력을 앞세워가지고 선행 승부가 또다시 한번 기대가 되는 마필인 만큼 3번 에드포이즌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홍순도 기수 아주 초반에 아주 뭐 강하게 좀 몰아대면서 막 승부를 계속해서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자, 일단은 뭐 3번만은 직전에 한번 또 선행을 뛰었던 그런 걸음이기 때문에 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자, 저는 그 복병권의 그 마필이 되겠는데,
바로 2번 마 본 에스테입니다. 최원준 기수라서 뭐 전혀 뭐 안 팔릴 그럴 마필이 되겠는데 직전에 1200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두 번 불량주로 해서 뛰었던 12월 달, 2월 달 거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순발력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분명히 지구력의 부족은 뭐 당연하게 이제 마필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마필 상태가 상당히 좀 칼칼해지고 좋아지고 그런 모습이라서 의외로 이번 게이트의 조건에서 한번 좀 빠르게 붙어만 준다면 거리 내린 이번 경주에서는 이번마 보네스테가 상당히 좀 복병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본 경주입니다. 자 다음 4경주 가겠습니다. 국산호군 마령. 이건 뭐 저배당 같죠? 예, 뭐 이번 경주는 이제 승군전을 맞이하고 있는 8번 베스트 캡틴이 뭐 그나마 또 안정권에 있는 마필이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스트 캡틴은 직전 데뷔전 때에서도 보면 이 라스트에서 상당히 좋은 이제 뒷심을 이끌어냈던 마필이 되겠고 이번에 순군전인데 순군전치고는 편성이나 레이스 자체가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번 베스트 캡틴이 거리 자체만 잘 극복을 한다면 입상의 한 자리는 차지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8번 마 승군전이지만은 뭐 데뷔전 우승 마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지금 이제 2번 마 파이어캣하고 지금 1번 마 그랜드하트 요 두 마리가 이제 순발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는데 일단은 2번 마 파이어캣 같은 경우는 직전에 좀 약간 늦발 외곽에서 의지 없이 약간 좀 끌리는 듯한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직선에서 퍼졌기 때문에 뭐 2km 감량이라면은 2번 마가 뭐 승부 의지가 좀 더 강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경주 가겠습니다. 부산 1경주. 자, 전천호 위원 추천 경주입니다. 네, 이번 부산 1경주는 14마필이 이제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번 부산 1경주부터 뭐 배당을 노리는 그러한, 공략은 아닙니다. 인기만 안에서 이제 속아낼 수 있는 마필은 속아내고, 데려갈 수 있는 마필을 딱 선정을 해가지고, 압축 마번으로 한번 때려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레이스가 되겠는데, 뭐 대가리 마필은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종합주상에서도 강력하게 팔리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13번 썸 블레이드를 축으로 노리고 들어가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뭐 외곽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김도영 기수 약간 좀 기승 자체는 좀 부족한 감은 가지고 있지만 뭐 19조 김영관 마방에서 주행 검사를 상당히 여유 있게 받고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 13번 썬블레이드를 놓고 때리는 이제 승부 경주가 되겠는데 후착권이 조금 이제 어렵죠. 후착에서 뭐 굉장히 좀 이변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노리는 이제 후착권 마필도 압축이 가능합니다. 뭐 지난번에 상당히 초반부터 선두권 경합을 하면서도 막판까지 이제 여력을 남겼던 이제 마필도 있고 그리고 이 직전 레이스가 빨랐던 경주에서도 끝까지 자기 걸음을 유지했던 마필도 보이기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자 13번 썸 블레이드를 놓고 후착을 최대한 압축을 해가지고 한번 부산 경마 적중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 1경주 자 전천을 위한 추천 경주로 준비가 됐고요. 자 다음 경주 5경주 가겠습니다. 어떤 이제 편성이 좀 약하죠? 예. 아, 좀 깝깝해요. 말이 뭐 좋아 보이는 말도 없고 저는 뭐 근데 어떤 마필? 저는 이제 7번 터프랜드라 마필이 지난번에 상당히 좀 못 뛰었다. 그 전경주까지는 걸음 자체가 그래도 그나마 이제 직선에서 꾸준하게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말인데 뭐 지난번에는 내측에서 전혀 이제 걸음 자체가 나오지를 않았던 이제 마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 마필은 막판에 한발 싸움에서는 다른 마필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탄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번 레이스에서는 이 7번 터프랜드를 한번 편성도 많이 약해진 레이스를 맞이한 마필인 만큼 한번 관심 있게 추천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7번 마 터프랜드 좀 말씀을 드렸고 저는 2번 마 송어리어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자, 2월 2일 날 불량주로 해서 이제 1400 막판에 뭐 다 들어왔다가 이제 잡히는 그런 그림을 보였고 직전에는 1300에서 또 외곽 주행 좀 무리를 했던 그런 걸음인데
박현우 기수 52km의 조건에 안쪽 게이트 조건이라면은 2번 마가 조금 더 전개상으로는 이제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서 2번 마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주 부산 이경주 가겠습니다. 자, 이 편성은 일단은 뭐 또 역시 19조 마방의 신마가 나왔습니다. 김혜성 기수를 태웠는데 뭐 부산에서 이제 그 이번에 그 19조 마방이 보니까 일요일 날 서울에서 내려간 기수들을 많이 태워줬어요. 예. 김혜성 기수, 이금주 기수, 오경환 기수까지 이거 타게 되겠는데 뭐 막 뭐 지금 주행 심사 보니까 무지하게 뛰게 생겼어요. 보니까 국산마 치고는 뭐 예? 지금 뭐 주행 심사 보면 아주 대단한데 1200 뭐 쉽게 돌파가 될 것 같고 또 편성이 또 약해서 뭐 일단 7번 마는 인정을 하는 선에서 뭐 전개 쪽에 한번 힘을 실어 볼게요. 저는 그래서 약간 좀 지구력이 부족했던 마필인데 적정거리 편성 전개로 한번 갈 수 있는 마필 뭐 강하게 때려 드리면서 부산 이경주를 추천 경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국산 5금 마량 1300. 자, 어떤 마필을 주목을 합니까? 네, 저는 이제 1번 하트 존주를 이번 경주에서 축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왜 이번 경주에서 하트 존주를 축마로 추천을 드리냐면, 자, 직전 경주에서는 초반 발주가 가장 좋았던 마필이 바로 이 하트 존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소속조에 있는 이제 최범명 기수의 네버랜밋 다운이 이제 선행을 외곽에서 나가니까 네버랜밋 다운을 이제 보내주고 선입으로 쫓아갔죠. 결과적으로는 이 하트존주가 호남마 경주에서 출전을 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마필이 막판에 걸음이 안 나왔지만 이번에는 내측에서 단독 선행이라는 경주 호조건을 맞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1번 하트존주, 자, 이번 경주 입상의 기대치가 가장 높은 마필이다. 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1번 마, 포인마로서 이제 직전에 또, 외산마 경주에, 혼합 경주에 한번 출전을 했던 마필이고, 지금 그 2착으로 승군한 6번 마 제일 잘 나가, 직전에 뭐 굉장히 좀 인기를 몰았던 마필인데, 의외로 못 뛰었습니다. 지난 경주 이후에 약간 좀 질병도 있고 그래서 공백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뭐 마필 상태는 뭐 이상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서 뭐 결정력이 부족한 다른 마필보다는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 6번 마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 부산 3경주 갑니다. 부산이 뭐 출마 마필이 많지가 않아요. 예. 19조 마방에서 지금 1, 2, 3경주가 이제 전부 다 인기마죠. 네. 지금 2번 마 메가톤에 이제 이금주 기수를 또 태워줬네요. 뭐 댁 나가면은 1400 잡을 말이 있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난번 데뷔전 때도 뭐 워낙에 뭐 막판에 여유가 상당히 많았죠. 데뷔전 때부터 이제 초반 순발력을 이끌어내면서 제가 또 이 데뷔전 때 쌍까지 또 한번 또 제대로 맞췄던 경우가 되겠는데 이 메가톤이라는 마필이 워낙에 뭐 19조 마방의 마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주행검사 때는 전혀 발주 자체가 뭐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뭐 초반 제어하는 그러한 모습은 보였지만 실전에서 이렇게까지 아주 뭐 안정감 있는 발주 능력을 보일 것이라고는 기대를 하지 못했는데 뭐 엄청나게 발주 자체도 좋게 뽑아내면서 너무나 여유가 많은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1400m지만 또다시 우승에 근접한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2번만은 인정을 해놓고 이제 후차권에서 좀 좁혀가야 되겠는데 후차권은 좀 비슷비슷하죠? 뭐 3번 이제 폭풍전설하고 1번 이제 불패의 바람 여기 두 마리가 예. 조금 우세하게 좀 팔릴 예. 것 같은데 저는 그 7번마 천하대장군을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데 일단 뭐 12조 마방에서 조성권이를 이제 갔다가 또 조성권 선수를 갔다가 앉혔는데 결정력은 뭐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었습니다만은 뭐 이번에는 조금 한번 뛰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보는데 기록상으로 좀 차이가 좀 나가지고 자신감은 조금 없는데 마필 상태는 괜찮아 보였던 마필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서울 7경주 가겠습니다. 아이고, 이건 제가 추천 경주죠? 자, 이번 7경주 1300입니다. 총 13마리가 출전을 했는데 자, 일단은 뭐 인기마들 속에서 조금 볼 수가 있겠죠? 10번마 올 위드미가
그래도 지금까지 보여준 걸음은 좀 가장 좋아 보였던 것 같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이제 거의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뭐 5번이나 6번 이런 마필들이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져가는데, 하, 좀 저도 좀 사실은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필을 이제 조교를 보고서 야 이거 웬만하면 오겠는데 그랬던 마필인데 복귀를 딱 해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직선에서 자꾸 이제 걸음이 조금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을 자꾸 보이는데, 자 이제 한번 해 직선에서 막판에 어느 정도 경합은 결승선 다 와서 되겠지만 한번 좋은 승부가 한번 예상이 된다 이런 쪽의 마필이 조교로 한 마리 좀 잡혀서 그 마필을 한번 배당으로 좀 한번 붙여보려고 7경주를 추천경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부산 4경주 국산 2군 1500입니다. 이것도 이제 1500이면은 만만치가 않은데 춘천 의원이 좀 해설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이제 부산 4경주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능력 자체를 갖고 있는 12번 이제 헬로 스나이퍼가 지금 11주간의 공백기를 가지면서 나왔고, 또 부담 중량이 이번 레이스 핸디캡이기 때문에 가장 높죠. 58kg에 부중을 짊어지면서 나왔기 때문에, 뭐 예전에 헬로 스나이퍼의 능력이라면 뭐 이만큼의 편성이라면 또 입상의 한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는데, 높아진 부담 중량 그리고 공백 이것을 어떻게 잘 극복을 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헬로 스나이퍼의 입상 윤곽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뭐 헬로 스나이퍼가 지금 공백이나 부중 자체는 늘어났지만 뭐 2착 이상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말은 이제 13번 금호강제가 되겠습니다. 자 매번 걸음 자체를 남기면서 계속 아쉬움만 주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모처럼 만에 제대로 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13번 금호강제를 강력하게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3번마 기록상으로도 좀 안정적이고 또 기수도 좀 좋고, 지난번에 약간 좀 늦발 아닌 늦발 외곽 게이트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13번마 좀 좋은 선정이 아니냐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좀 관심을 안 가졌던 마필인데 다시 보니까 13번마 상당히 좋은 성적이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이네요. 자 저는 뭐 10번마 신천공주를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시대 기수가 계속 타던 마필이에요. 3점 마방에서 이제 박근만 기수로 갔다 온쳤는데, 자 이런 패턴의 어떤 승부가 맞아떨어지면은 고배당이 가는 거고 안 가면은 이제 그만이 돼서 10번마를 뭐 대가리 놓고 가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병합조교를 시키는데 마필 컨디션도 상당히 좀 좋아 보이고 활기가 있어 보여서 조금 앞선 전개가 나서준다면은 한번 이변권 세력으로 10번마 신천공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서울 8경주죠? 네. 국산 4군의 1700 전천의원 추천경주입니다. 네 이번 이제 8경주가 뭐 쉽게 보면 레이스 자체가 굉장히 좀 쉽게 보이는데, 제가 이 8경주를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자 이번 이제 8경주에서는 진짜 대박이 터질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순군전을 치르고 있는 8번 이제 허스트 캠프하고 지난번에 이제 선행력을 이끌어내면서 나르샤에게 목차로 아쉽게 졌던 12번 대웅, 자 이 두 마리의 선행 경합, 여기에 또 3번 대명불패까지도 순발력이 상당히 앞서 있는 그러한 선행마들이 되는 편성이기 때문에 선두권이 와장창하게 또 무너지면서 상당히 좀 이변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경주 그림이 그려지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뭐 8번 허스트 캠프 같은 경우도 선행, 극단적인 선행마가 되겠고 12번 대웅 같은 경우도 극단적인 선행마이기 때문에 지금 이 두 마리가 이번 레이스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이 두 마리 다 배팅권에서 완전히 삭제를 한번 하면서 이번 8경주 한번 상당히 큰 고배당 마필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데요? 두 마리 다 자르고. 근데 거기 이제 그 대명불패가 김옥성 기수니까 그죠? 예. 한번 또 이제 레이스를 또 한번 싹 휘둘러 주면은 의외의 마필이 딱 들어오면서 배당으로 꽂힐 가능성도 눈에 보입니다. 자, 뭐 제대로 한번 배당으로 한번 꽂아 주시길 바라고. 자, 부산 5경주 가겠습니다. KRA 컵 마일 대상 경주입니다.
자, 이제 서울에서 원래가 이제 8마리 8마리가 되나요? 지금 16마리가 되면서? 예, 원래는 이제 8마리 8마리인데 예. 이제 서울에서 한 마리가 K탑이 이제 취소가 돼 가지고 부산 9마리, 서울 7마리. 이렇게 출전을 했습니다. 자,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순말들은 57kg가 되겠고요. 암말들은 55kg입니다. 2kg의 부담 중량 차이인데 이마필들이 이제 평소에 뭐 달았던 어떤 부담 중량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는데 자, 일단은 어떤 마필에 주목을 해요? 저는 일단은 이번 마일 대상 경주가 뭐 서울 마필들은 좀 들러리성의 마필들이 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서 뭐 라피드 블렛이나 뭐 여러 마필들이 지금 나왔는데 최근 뛰어온 경주 과정을 봤을 때는 부산 마일들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산 마필들이 그만큼 뭐 튼튼한 마필들이 많고 경주 뭐 역 자체도 상당히 앞서 있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부산 마필들 쪽에서 인기 아까 1등, 2등 뭐 최하 3등까지도 아마 굉장히 좀 부산 말들이 다 휩쓸 것으로 보여지는데 먼저 가장 중심에 있는 마필은 이제 13번 스틱네이죠.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아주 무지막지한 또 능력을 또 이끌어냈던 그런 마필이 되겠는데 자, 김동영 기수가 요 마필에 계속 꾸준하게 기승을 했고 3월 1일 날 경주에서도 13마신 대차로 아주 여유있게 우승을 차지했었고 지난번에도 역시 7마신 대차를 보이면서 아주 뭐 막판에 여유있게 우승을 했습니다. 자, 부담 용량이 지금 뭐 동일하게 다른 마필들하고 다 57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13번 스틱네이가 저는 가장 안정권에 있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3번 뭐 스틱네이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네요. 뭐 지난번에 워낙 잘 뛰었고 야, 이게 지난 경주가 아마 2주 만에 출전하면서 그 상금 부족으로 예. 여기 못 나올까봐 좀 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경주인데 경주력의 변화는 약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뭐 지난 경주 워낙 여유 있는 모습이고 뭐 새벽 조기 때도 컨디션은 뭐 굉장히 좋아 보여서 13번만은 좀 인정을 해야 되겠고 자, 좀 보죠. 3번만 푸른 에너지 암말인데요. 후지 기수입니다. 이건 좀 컨디션이 좀 그렇죠? 예, 뭐 어차피 뭐 지금 암말들은 이번 레이스에서 순말들하고 싸우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암말들은 조금은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암말 같은 경우는 초반 이제 데뷔전 때 뭐 단거리 그러한 레이스에서는 이제 암말들이 더 성장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초반에는 뭐 순말들을 이길 수가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마필이 힘이 차고 또 이 경주력 자체가 계속 늘어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는 암말들이 순말들을 이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암말들은 다 배제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3번만 야풍이 작년 11월 25일인가요? 예. 대상 경주에서 이제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때는 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만은 이 마필은 약간 좀 약점이 보이죠. 오로지 힘으로만 뛰는 어떤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1600 페이스가 좀 빠르게 형성이 되면은 뭐 자신의 능력을 좀 발휘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자꾸 보이고 아무래도 이제 30초 마방에 8번, 9번 이 두 마필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접해당이 형성이 나갈 것 같은데요. 어떤 마필이 조금 세 보여요? 지금 편성으로 봤을 때는 9번만은 지난번에 좀 약편성에서 뛴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그 전에 뛴 거 보면은 또 해볼만 하고 이제 9번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제 또 뭐 물론 약편성은 약편성인데 최근 이제 두 번의 경주를 1600을 뛰어 봤다는 것이 가장 또 크게 또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요 마필이 초반이 그렇게 또 느린 그러한 마필도 아니라는 점에서 뭐 마체도 좋고 또 조성공 기수하고 최근 계속 또 호흡을 맞춰왔던 마필이라는 점에서 뭐 충분히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야 되는 마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8번, 9번은 뭐 좀 연장선상에서 어느 정도 보셔야 될 마필이고 자 복병마로 지목을 한번씩 해보죠. 자, 어떤 마필? 뭐 복병마는 아닌데 네. 저는 이제 12번 할리란 마필을 이번 경주에서 좀 상당히 좀 세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댕가서요? 예. 아, 댕 1600. 이것도 뭐 사실 지난번에 보면은 여력은 없었습니다만은 댕을 가서 버틴다는 또 그런 그림에서는 상당히 그림은 좀 잘 그려지는 것 같아요. 12번만 할리. 자, 뭐 저는 뭐 크게 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이거 그 책의 예상을 잡으면서도 풀어쓰기 안 하려고 나가긴 했는데 뭐 서울 말들이 좀 해볼 만한 말들이 있고 좀 치고받아야 그런 경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뭐 오경주 좀 그렇고 자 구경주는 제가 백마왕 메인 승부고요. 자 부산 육경주 가겠습니다. 1400 음목이랑 3천만의 강축인데 탐나황제 예. 자 그랑프리 와서도 이제 마방에서 그 좀 약간 작전에 들어갔던 마필이죠. 예. 무리해서 막 선행을 가서 와 막판에 퍼졌는데 직전에 의외로 그 현장에서 체중이 좀 불면서 컨디션이 좀 안 좋았던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 당시에 엠파이어 월드인가요? 아 이거 말 좋았는데 의외로 이 마필이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저기 누리체강 놓고 가면서 네, 못 맞췄죠. 탐나황제 빼고 갔는데도 못 맞췄죠 네. 그때. 이번에는 뭐 마필 좋아져서 단독 선행 아닙니까 이번에? 네 이번에 이제 이 탐나황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체중 자체가 많이 늘어났죠. 21kg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탐나황제는 현장에서 꼭 마체중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한 10kg 이상 빠졌다면 뭐 충분히 한번 대가리 놓고 또 한번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한 10kg 정도만 빠졌다면 아마 강하게 한번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겠느냐. 뭐 현장에서도 가장 인기를 많이 끌 것으로 보여지는 레이스입니다. 예, 탐나황제. 이 마필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장거리는 잘 안 돼요. 몸부룩 장마들이 2000m는 좀 약하고 한 1400, 1800까지는 좀 잘 뛰는데 일단 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그 같이 나온 4번마 와일드 명은 이것도 1400에 좀 강점을 가지잖아요. 예. 홀랜드 기수만 아니면 그냥 한집 마방 한번 가고 싶은데 좀 그렇고. 나머지 마필 중에서 한두 마리씩 얘기해보죠. 뭐, 5번 에버리스톰이죠. 또 돼요? 글쎄, 요 마필이. 8살인데. 예. 아, 저도 좀 고민 많이 했어요. 지난, 그때, 그죠? 2주 전에? 이거, 맨 승부 가면서 999 막건 승부 들어갔는데, 아, 대가리 잘못 나가지고 실수하는 바람에 좀 아쉬웠는데, 3개월 쫓아다니다가 못 맞추니까 좀 열이 받더라고요. 5번만은 좀 보시는 거죠? 기록 예, 왜냐면 이번 경주도 지금 이제 좀 빠른 마필들이 지금 이제 4번하고 7번, 9번, 요 4마리, 3마리가 좀 빠르잖아요. 근데 그렇죠. 요 또 홀랜드 기수가 또 닥치라면 또 외곽에서 또 뭐, 또 자기 또 강하게 또 뭐 어필하기 위해서 뭐 계속 추진하면 또 앞선이 또 붕괴가 되면서 에버리스톰이 또 어부지리를 또 노릴 수가 있는 그러한 레이스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에버리스톰은 뭐 나이가 8살이고 연투가 좀 어렵다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지만 뭐 쫓아가다가 한번 라스트 한 발 싸움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전개가 뭐 어떻게 좀 너무 무리를 하면 또 퍼질 수 있는 마필들이고 그래서 제가 복병마 한 마리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10번마 퓨얼레스 판테나스예요. 이 마필은 이제 과거에는 뭐 한 2000m까지도 힘으로 뚝심으로 뛰었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 때 나왔을 때 1600에서 약간 좀 중위권 정도의 인기도를 좀 끌었던 마필인데 뭐 맥없이 좀 퍼졌고 이번에 11주 만에 나오는데 최시대 기수를 안 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최시대 기수가 옛날에 타고서 우승도 했던 어떤 그런 마필이라서 요거 뭐 힘으로 뛰는 마필이니까 이런 거를 잘 몰아주는 최시대 기수라면은 좀 재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자, 10경주는 전천 의원 메인 승부였죠? 어떻게 네. 한다고 그랬어요? 인기만 빼고 한다고 그랬죠? 네, 나온 빅토리 빼고. 예. 네. 자, 좋은 적중 일궈내 주시고요. 마지막 11경주 해설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번 이제 11경주가 되겠습니다. 요번 경주도 뭐 딱히 강력한 대가리는 없다. 이제 7번 놀부만세가 그나마 이제 가장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여지는 레이스가 되겠는데, 저는 3번 천하대승을 이번 레이스에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전에 이 천하대승이 빠지면서, 놀부만세랑 같이 두 마리가 빠지면서 배당이 터졌죠. 근데 이 천하대승은 직전에 이상혁이가 말을 잘못 탔습니다. 중반 이제 3, 4코너 통과할 때 계속된 외곽 사양길이 조금 보이면서 상당히 좀 제어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막판에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 되겠는데 자 요번에는 뭐 요 마필하고 가장
호흡이 잘 맞는 또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자 직전보다는 분명히 좋은 탄력을 막판에 이끌어낼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3번마 청와대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자 저는 그 8번마 배롱이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마필은 이제 그 중반에 좀 끌리는 그런 모습 때문에 직선 한 발을 계속해서 좀 못 쓰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유승환 기수를 앉혔는데 이 유승환 기수는 어떤 초반 순발력보다는 직선에서 한 발 그리고 초반 초중반에 레이스를 잘 제어하는 어떤 기수기 때문에 기수 선정으로서는 8번마 배롱이가 상당히 좀 재미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서 8번마 배롱이를 제 11경주에서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월 7일 일요경마 해설 방송을 좀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좀 방송이 좀 길어졌죠. 근데 좀 자세하게 좀 설명도 해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 뭐 하여튼 뭐 내용은 또 있게 내실 있게 해드린 것 같아서 이번 주에 경마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메인 승부 이런 경주들은 한번 동참을 해주셔서 한번 고배당 막건들 한번 같이 배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이상으로 4월 첫째 주 경마 해설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